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메밀전을 좀 부쳤어요. 예, 비가 오니까 그냥 부친 게 생각이 나네요. 뭐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먹고 싶을 때는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부쳐 먹으면 되죠. 근데 저는 메밀묵은 먹어봐도 메밀전은 처음으로 부쳐봤어요. 근데 혹시나 이제 그 부치다가 메밀가루의 성분도 잘 몰라서 부치다가 실수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오늘은 메밀전을 제가 세 쪽을 부쳐봤어요. 예, 어차피 하면 뭐 식구들이 먹을 거니까. 그런데 메밀전이 이렇게 그 다른 부침개랑 거의 똑같아요. 그런데 메밀가루가 저 시중에 이렇게 마트에서 판매를 하는데 메밀가루 70% 그리고 이제 밀가루 이렇게 섞여졌어요. 메밀 100%는 못 찾아봤어요.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전 부치는 것처럼 똑같이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풋고추, 매운 고추 썰어 놓은 거는 한쪽 부치고요. 나머지는 이제 뭐 맛살도 좀 넣고 전구지, 쉽게 말하면은 부추 좀 이렇게 썰어 놓고요. 그리고 이제 당근도 좀 채썰어서 이렇게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도록 이렇게 제가 부쳐봤어요. 그래서 팬을 달궈 가지고 이런 거 부칠 때는 기름을 좀 넉넉히 둘러요. 예, 그래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부쳐 가지고 이렇게 가위로 썰어서 먹든 안 그러면 그냥 젓가락으로 쭉쭉 찢어서 먹어도 그거는 개인 취향으로. 그래서 초간장에 찍어 먹어도 괜찮고 양념에 찍어 먹어도 괜찮고 일단은 밀가루가 간이 안돼 있어요. 예, 부침가루는 간이 돼 있는데 밀가루는 간이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그거 이제 그 소금으로 이그간 맞추는 거는 참조하세요. 안 그러면은 그냥 부쳐서 이렇게 간장 양념간장에 곁들여 찍어 드셔도 되고 안 그러면 반죽할 때 저는 지금 그 메밀가루를 종이컵 수북하게 하나 물 수북하게 하나 반을 넣었어요. 예, 그리고 소금 조금 곁들여서 이렇게 부쳐봤는데 아주 괜찮더라고요. 예, 여러분, 이제 며칠 있으면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런 식으로 부쳐도 되고, 안 그러면은 이제 메밀 전병 얇게 이렇게 해가 부쳐가지고, 그 속에다가 이제 김치를 쫑쫑 썰어서 이렇게 넣어도 되고, 안 그러면 배추전을 부쳐도 되고, 일단은 오늘은 제가, 저 메밀전 부치는 거 성공했어요. 예. 뭐든지 우리가 야채든 뭐든 이렇게 그 성분을 잘 모르면 일단 이렇게 한번 붙여보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제가 사온 메밀가루에는 요리하는 그런 정보가 없어요. 사용 설명서 없어요. 그냥 성분 메밀가루 70%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왔답니다. 예, 요즘에 참 편리하죠, 그죠? 예, 한번 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